한국 갤럽 지난 금요일 발표가 네. 48.3.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요. 네. 51.3입니다. 민주당 지지율이. 뉴스 토마토에서. 예, 아, 뉴스 토마토에서. 최초로 민주당 지지율이 뉴스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50%를 넘어갔단 네. 말이에요.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한 측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그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엉터리로 함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의 그 여론이 안 따라오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왜 저 여론을 받아먹지 못하냐고 비판했던 자들. 민주당 내부나 그다음에 친민주당 성향의 자들의 입이 얼쭘해졌고요. 두 번째 검찰과 그 민주당 지지 이재명에 대한 그 10% 포인트 정도 벌어졌잖아요. 그리고 검찰 조사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40% 미만의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탄핵이거든요. 이제 이 부분 그다음에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48.1 이런 이재명을 믿는다고요. 그 다음에 51.3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3% 포인트는 뭘까? 수박 지지율이에요. 그러니까 수박 지지율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3%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이야. 이재명을 믿는다를 대놓고 이재명을 질문 내용이 이재명을 믿는다예요. 질문 내용이.